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리 측정기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죠. 그리고 제가 손이 이렇게 있고 탁 쥐어지는 이러한 모양, 그리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한 손에 확 움켜 쥐어지는 이 거리 측정기는요. 아이미터 미니라는 모델입니다. 이 스마트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한 5년 전쯤 아이미터라는 거리 측정기를 굉장히 저가형으로 만들었는데, 있을 성능은 다 있고, 그 금액은 또 저렴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훌륭한 제품이다 하고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해가 거듭되면서 굉장한 기술력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 거리 측정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딱 손이 흔들려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배율인 7배의 크기로 볼수 있게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했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리 측정기를 지배하고 있던 건 미국의 부시넬입니다. 부시넬은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고가 정책으로 일관했고, 그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터리 교체 방식이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제품들은 이제 C 타입으로 해서 충전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주고 있는데, 뭐 거리 측정기는 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지금 아이미터 미니라는 제품이죠.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진짜 제돈 주고 샀습니다. 보이스캐디 SL2라는 모델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할인을 받아서, 정말 인플루언서 할인을 받아서 53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 몇만 원, 뭐 80만 원 가까이 됐던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녀석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런데 벌써 손 이렇게 이제 크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뭐이 주머니 하나 큰거 매달고 다녀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아이미터 미니는 벌써 이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을 굉장히 많이 벌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느낌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하게 딱 보고 찍을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배율 자체가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4배율이다, 뭐 5배율이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작은 녀석이 7배율이라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있을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 보이는 이큰 렌즈가 여러분들이 이제 볼수 있는 렌즈, 그리고 레이저 수신부, 아래는 레이저를 발사하는 그 발신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본인 시력에 맞게끔 또 초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소하게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러니까 뭐 측정 버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버튼, 이 모드 버튼은요, 모드 1과 모드 2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프로 선수들 경기에서, 또는 뭐 우리 주니어 선수들 경기에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뭐냐면, 이 슬로프, 높낮이를 경사를 읽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또딱 슬로프가 안 되는 것만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모드 1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쓸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핀 시커 기능, 그래서 핀을 딱 찾을 수 있는 정밀한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졸트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핀이 찾아지면 징 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오는, 그리고 경사 위아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이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모드 2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 경사 측정이 안 되고 졸트 기능 없고 완전히 순수하게 직선 거리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뭐 멀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뭐 모드 버튼을 3초 정도 쭉 누르고 있으면, 저는 야드로 플레이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드를 선호하는데 야드와 미터를 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상은 이거를 베이비 블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한 하늘색인데, 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 이 베이비 블루 색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크 그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약간 좀 짙은 색을 원한다. 그럴 때는 다크 그레이. 여성분들, 저는 좀 밝고 제가 옷을 밝게 입으니까 좀 밝은 거리 측정기였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이 베이비 블루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흰색 계통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파우치를 보면 좀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벌써 이 파우치도 일반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싶은데, 이 파우치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벨트를 안에 끼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벨트를 끌고 항상 골프장 앞에 가면은 캐디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죠. 그러니까 끼우고 끌고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끼운 다음에 다시 이거 끼워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나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 측정기는 그 골프장에서 모르겠어요. 그냥 정당하게 좀 벨트를 끌어도 되나? 이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망한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딱그 버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끼워질 수 있게, 그리고 뒤에다 끼우고 싶으면 뒤에다 끼울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크기 자체가 굉장히 그쏙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쓴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 손가락 쑤셔 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 사이에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 올리면 바로 손에 쥐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우레탄으로 해서 이렇게 말았는데 이것조차도 사선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점은 요즘에는 뭐 이제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터리 잔량이 얼만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부신회를 쓸 때는 그냥 갑자기 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다 쓰다 보면 그 안에서 배터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얼만큼 남았다. 그러면 그 배터리가 점점 좀 줄어들면 C타입이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로 똑같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뭐 상당히 용이하죠. 바로 이 렌즈 부 아래쪽에 C타입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 요 박스에 그 물건이 담겨서 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방수 주머니 그뭐 그런 거 사은품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즈 닦을 수 있는 부직포라고 해야 되나? 그 천이 같이 왔는데 여기다가 뭐 시원한 걸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시원한 걸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파우치 개념으로 해서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큰 가방, 무슨 뭐 일수 가방 들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색깔을 보면 베이비 블루, 그럼 다크 그레이 이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50만 원 이상 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판매가가 2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인 거예요. 반값도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최초에 CL2를 구입을 할때 거의 한 70만 원이 정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만 원이니까 이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번 사면 굉장히 내구성도 좋게 돼 있고, 네, 뭐 좋네요.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지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진짜. 무슨 망원경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골프를 치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 주니어 선수들을 붙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직접 우리 쌍안경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좀 쉽게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제 아이고 아이고 저거 뺐네. 또 이제 막 그렇게 아이고 저거 넣었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나왔을 때도 아니 어떻게 그이 가격에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아주 점점 좋아지고, 그다음에 좀 스마트 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회사의 대표님 성함이 이제 성함 밝히지 않겠지만 성이 이씨예요. 그래서 스마트 리라고 해서 자존감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본인이 스마트한 리 하나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 공학도로서 굉장히 전문 식견도 뛰어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좀
소개도 해주셨었고 또 그 제품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직접 교장쌤하고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이 제품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저희 옥스윙몰에서 29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옥스윙몰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고 저희 멤버십이라는 거를 확인만 시켜주시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제 생각에는 한 20% 이상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에 여러분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20%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슨 이거를 몇십만 원, 물론 이거 이렇게 딱 손 대면 여기에 뭐 그린도 나오고 뭐 CL2는 하는데 이 그린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GPS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GPS는 내 위치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핀 기준점이 있고. 그러면 앞핀, 뒤핀 그게 아니라 그날의 핀 위치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그린 앞쪽, 그린 중간, 그린 끝에를 사전에 측정해 놓은 값으로 주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그레콜이 많습니다. 이 도그레콜을 가로지를 때 이 GPS형은 그냥 이 산 위로 넘어가서 그 핀까지의 직선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걸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 끝에 이 오비 나는 지역 끝에 해저드 들어가는 위치까지가 얼마지 하면서 이 찍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샷 스킬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교습가로서 삑 누르면 남은 거리는 135m입니다. 그린 앞까지 거리는 난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막 그 타겟이 멀리 있으니까 부들부들부들 떨어도 막 정확히 찍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렌즈가 이만하다니까 7배율이라니까요. 7배의 배율로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압도적 성능이고 압도적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스윙몰 여기 설명란에 첫 번째 줄에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우리 이병옥 골프랩 멤버분들은 직접 연락을 주시면 멤버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 과감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인 거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미터 미니는 정말 최고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리뷰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코스에 나가서도 직접 요즘 뭐 유튜브에서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진짜 성능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쪽에 올려있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 할인 혜택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 측정기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미터 미니로 딱 준비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